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지금 결혼식도 많이 미뤘어요. 네. 그죠? 이 결혼이란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. 좋죠. 그죠? 남녀가 만나서 이제 네. 한 가정을 꾸리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. 진짜 천생연분, 그죠? 있죠. 나와 결혼하게 될 운명은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, 네. 와 이거 진짜 뭔가 좀 전기가 오는 거 좀 찌릿찌릿한 그런 징조가 있을까요? 진짜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하는 나한테 정말 힘든 것만 한다. 어? 징조. 네. 궁합을 보니 뭐를 보니 하는데 네.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네. 내가 그 결혼할 시기 네. 예를 들어 삼재에 든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네. 해운년이 안 좋다 보니까 네. 이 일진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어? 거기서도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이 일진에서 안 좋고 그 해운년에 하지 말아야 될 해운년에 하면은 네. 그게 많이들 타더라고. 굳이 그래서 우리가 일진을 보고 네. 뭐 3대 때는 결혼하지 마라. 9세는 네. 뭘 하지 말라. 네.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네. 그리고 인간석에 사람을 만나서 맞춰가는 거지 네. 굳이 뭐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된다. 아니 또 안 좋으면 풀면 되잖아. 운명의 짝이라는 게 그럼 존재는 하죠? 하죠. 운명이라는 거 있어요. 맞아요. 있고 인연도 있고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신당을 모시고 있어도 네. 이렇게 이혼하려고 그런다. 어저께도 오셔다 갔어, 사실 손님이. 네네네. 근데 왜 내가 앉자마자 왜 3대 때 결혼을 했느냐. 둘이 궁합이 참 좋아. 네. 근데 사실은 죄송한데 4개월 만에 지금 헤어졌대. 그래서 내가 이 3대 때는 사실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3대 때, 9세 때 내가 네. 안 좋은 해운년에는 결혼하지 마세요. 아무리 둘이 너무 좋아도 그렇죠. 그 시기만 피해라. 네. 그러면은 옛말에 어르신들이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그러죠. 네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삼합이들잖아. 말띠, 범띠, 개띠 이런 식으로 삼합이들이기 때문에 그래. 근데 이 삼합이 든다고 해서 다 맞진 않아요. 그럼 옛날 어르신들 말들이 진짜 틀린 말이 없네요. 왜냐면 네 살 차이는 사실 그렇잖아. 친구도 될 수가 있고, 네. 뭐 애인도 될 수가 있고, 네. 오빠가 될 수도 있고, 네.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볼 수 있잖아. 오빠는 내 거니까 이런 식으로. 자 그러면은 네. 요것도 한번 더 질문할게요. 결혼하시는 예비 부부들이 궁합 좀 보러 많이 오세요? 요즘 그렇게 안 오더라. 옛날에 많이 왔어요 사실. 근데 이게 두 분이 이제 실제 당사자끼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몰래 이제 사주 붙어가지고 오세요. 미리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예, 오세요. 저는 오시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까요? 있어요. 모르고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는 말 있죠. 모르고 그냥 살면 돼. 그렇죠. 근데 알고 나면 그 며느리가 괜히 우리 아들 나쁜 게 보이고 이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망했니 안 좋니 막 네.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들 하셔 엄마들은. 그러면 선생님은 안 좋은 거 오면은 그냥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해드립니다.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드리죠. 다 있어요. 사람은 네.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네. 다 이게 고쳐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으면 돼요. 풀면 돼요. 비방도 다 있어요. 저희들이 그거 하자고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아니야. 신이 왜 있어. 그래서 신이지. 정리를 하자면은 네. 운명의 짝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는? 이 사람밖에 처음에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. 처음에 만남에. 어딘가를 갑자기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뒤에서 뭔가 후광이 보인다 하더라고. 선생님 혹시 그러신 경험이 있으실까요? 없죠. 아, 예. 없으니까 이러고 살지 혼자. 저는 실력이 말씀드려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